sewage. You made me brand new. You stopped me dead in my place. I never felt like this before. Okay. You're everything I want. Before you, I never thought that it'd be like this. Before you, you. Yeah, you change me each and every day. It's amazing. Losing my breath on the day.되게 힘들었어요. 근데 오늘 좀 이래부터 진짜 이 한 경 오늘은 이 경기가 개막전이라고 생각하고 던졌거든요. 개막전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던졌는데 야수 형들이 그 분위기 제가 홈런 맞고 났을 때 분위기가 안 넘어가고 다음 이닝에 바로 역전해줘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. 안 그랬으면 저 울었을 것 같아요. 거기서 너무 화나가지고 홈런 맞고. 네, 진짜 오늘 그만큼 제가 좀 집중을 하다가 그 단 하나의 실투로 인해서 그렇게 동점이 되다 보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제 스스로 형들을 또 뒤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점수 어렵게 상대 그 강한 선수한테 어렵게 점수를 뺐는데 근데 오히려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니까 바로 또 좀 이게 가라앉더라고요. 뭐 자주 그러면 안 되지만 역시 저 홈런 오늘 안 맞나 했어요. 홈런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. 완봉이 이런 거 생각 안 했어요? 아,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. 개수 이런 거는 진짜 전혀 생각 안 했고 그냥 진짜 1919 전력으로 오늘은 진짜 들어가기 전에 5이닝에 80개를 전력으로 던지자는 생각으로 들어갔어요. 그러다 보니까 7이닝 던진 것 같아요. 네, 부담은 없었어요. 그냥 다만 저번 경기에 제가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뭐 점수 주더라도 또 빨리빨리 던져서 홈런 맞을 때 맞더라도 빨리빨리 던져서 뭐 한 이닝이라도 더 던져야 또 저희가 오늘 또 WD 2차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진짜 던졌습니다. 제가 도움이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. 당연히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죠. 거짓말이고 근데 그게 진짜 선발 투수인 것 같아요. 선발 투수들은 잘 던져도 승을 못할 때도 있고 잘 던져도 패할 때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시원하게 제가 또 틀리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보다는 일단 다시 선발 투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감사하게 생각을 좀 많이 바꿨어요. 다시 선발을 하는 거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승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. 롯데 타자들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 롯데 타자들은 볼넷으로 걸어나가는 게 많이 없어요. 막 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이용한 것 같아요. 제가 뭐 저는 원래 포볼은 안 주는 편이라 개인적으로 안 준다고 생각을 하고 홈런은 안 주는데 대신 홈런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이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실투만 안 던지면
타자들이 좀 많이 알아서 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이게 저희가 전반기 최대한 진짜 잘 버텼고 또 후반기 시작하면서 되게 어려운 지금 시기인데 지금부터가 이제 20몇 경기 남았나? 네,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여기서 어떻게 버티느냐에 따라서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선수단이 다 같이 힘을 내고 잘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요. 네, 저희 뭐 좀 투수도 그렇고 다 힘든 상황인데 관중분들이 지금 야구장에 안 계셔서 너무 아쉬운데 TV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그 기운이 저희한테 잘 전달돼서 시즌 끝날 때 진짜 꼭 좋은 위치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끝까지 응원해 주세요.